네, 안녕하세요. 영호농원 송준호입니다. 지금 불두화 이렇게 300개를 상차를 했는데요. 이렇게 불두화 6집 포트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. 뿌리 상태는 이렇게 굉장히 뿌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뿌리 굉장히 건강하게 잘 돌아가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나무도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라진 모습이고, 지금 여기에는 300줄을 상차를 했습니다. 이거 나무를 그냥 이렇게 화분 채 세워서 상차를 했더라면 100개도 상차가 되지 않았는데, 지금 이렇게 눕혀서 상차를 해줘서 300개 이상을 충분히 실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한번 가까이 여기 한번 찍어주시죠. 지금 불두화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꽃도 지금 다 꽃눈이 이렇게 다 맺혀 있거든요. 여기도 한번 찍어주시죠. 지금 꽃이 이렇게 모두 다 맺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불두화 꽃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조경수입니다. 지금 수국과 꽃 모양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렇게 나무 수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. 이거는 이렇게 꽃눈이 전부 다 지금 꽃을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차를 모두 완료한 모습이고요. 이렇게 받아보시면 바로 꽃이 개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맺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거 불두화 이외에도 백당나무도 있거든요. 백당나무는 꽃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. 레이스캡 형태로, 산수국 형태로 꽃이 개화하고요. 이거는 마이크로필라 계열 수국처럼 꽃이 공 모양으로 피는 이렇게 불두화입니다. 이 불두화는 나중에 연생이 오래되면 꽃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정말 큰 이렇게 나무로 성장하고 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저희 이렇게 상차를 해서 보내드리고요. 혹시 조경수 이렇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영호농원 송준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